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죠. 의의는 아까 했죠. 유효한 것을 취소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유동적 유효를 말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구별 개념이 나옵니다. 철회.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 이게 뭐죠? 철회죠. 다시 말하면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철회는 못한다. 그죠? 해제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해지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취소의 종류에 가지고 협의 취소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광해 취소가 나오는데 광해 취소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협의 취소,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위한 취소만 공부할 거고요.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소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취소 사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취소 사유가 총 4가지가 있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 4가지가 뭐죠? 취소 사유가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문제가 나왔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다만 뭐는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경우에는 제3자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취소에서 취소권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데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일단 제한능력제 법률행위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매매계약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되는 언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했죠. 자, 이미 대리인은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승계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 물론 취소할 수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취소권자가 네 가지라는 거죠. 그 말은 취소권자가 한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누가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꾸 한 명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넘어가지 마시고 취소권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취소권자는 뭐일 수 있어요?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더라도 원칙에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4번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만 잊지 마셔야 되는데 사해행위의 취소죠.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판례는 뭐냐면 묵시적 취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뭐죠? 취소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보통 시험에 나오면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찾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인데요. 상대방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여러 명이고요. 취소의 상대방은 한 명이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고 미성년자가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을 미성년자다 제한 능력자란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면 갑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누구도요? 병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취소는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돼요? 취소의 상대방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잖아요.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바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팔았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고 병이 또 정에게 어떻게 팔았단 말이죠. 지금 갑이 착오란 이유로 뭘 취소하고 싶냐면 요 갑과 을 간의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에게만 한다. 그래서 답은 뭐죠?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을요? 이게요. 솔직히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소할 수 있는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알고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착오라는 걸 알겠어요. 그죠? 근데 착오라면 중요 부분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죠. 그죠? 중요 부분. 중요 부분인지는 맞나요? 경제적 손해가 있죠. 가짜인 줄 알고 팔았는데 뭐예요? 진품이라면 명백히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이긴 해요? 중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중과실 아닌가요? 그죠? 아니 뭐 지가 지 결혼 반지인데 확인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느닷없이 뭐죠? 가짜니까 팔아먹겠다 이렇게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중과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가지고 중과실이 아니다 그래서 요 매매가 을에게 뭐 한다고요?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치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병과 정이 병이나 정이 뭐면요? 선이면 요 반지 뭐 하지도 못해요? 돌려받지도 못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병한테 팔고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을이 그 반지를 판매한 가격이 뭐예요? 부당이득이어야 되는데 부당이득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진품이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고 가짜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아니 너무 비싼가? 진품이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가짜라서 뭐죠? 1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울도 병한테 얼마에 팔았겠어요? 10만 원에 팔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얼마를 줬어요? 10만 원 줬고 을이 병한테 팔 때 뭐 받았어요? 10만 원 받았으면 무슨 을이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이 이걸 이용해서 사기쳤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 혼자 자가 발작으로 해가지고 지 혼자 헷갈려서 팔아먹은 거니까 우리 병한테 팔아먹은 것도 뭐일 수 없어요? 부당이득일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만약에 을이 갑에게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병한테 15만 원을 팔았다 그래도 그 이 5만 원이 뭐일 수는 없어요? 부당이득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취소할 이유도 없는 거고 취소해봤자 갑은 반지는 몰려도 못 돌려받고 뭐죠? 의미가 없는 거로 보이는데 아무튼 뭐 억지로 문제를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뭐죠? 상대방이니까 을의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민법은 사례가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출제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사례를 만들면 오류가 생겨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함부로 만들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례나 판례에서 나온 사례 외에는 거의 먼저 출제되진 않습니다. 이거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취소 효과입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고 넘겨보시면 2번 취소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큰 의미는 없고 3번 취소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요거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성을 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고 사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상대성을 띈다. 왜냐하면 선의 제3자가 뭐가 돼요? 보호가 되고요. 4번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4번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주죠? 반환을 해주는데 다만 제한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지급했다 같은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니까 반환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것만 뭐로 봅니까? 소비된 것을 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부 취소,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일부를 취소하면 전체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측에 박스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가번은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다. 가분적이고요. 또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화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나범 판례는 일부를 취소하면 뭐죠?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판례죠. 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사기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금전을 대여하고요. 그리고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갑이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뭘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일부를 취소하면 뭐가 돼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요 저당권 설정 계약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금전 대여행위까지 어떻게요? 싹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말소하고 갑은 을에게 뭐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뭐가 돼요?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가 돼요? 취소가 되면 그때는 저당권 설정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 대여행위까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서 법률행위가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를 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 요 부분만 제외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요 A 부분을 제외한 특약 말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요 A 부분이 제외됐다는 말은 매매 계약은 제외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뭐한 거예요? 성립한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기라는 특약만을 사기라는 이유로 뭐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고요.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취인해 가지고 의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뭐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이를 하면 당연히 더 이상 뭐할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이를 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의이고. 넘겨보시면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가 나오는데 추인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수 있죠? 취소권자가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면 추인도 누가 하는 거죠? 취소권자가 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번 취소 원인이 뭐예요? 종료된 후에 하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추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취소권자가 뭐 하는 거죠? 추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면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도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뭐할수 있어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는 뭐 하지 못해요? 추인하지 못하고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사기, 강박,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런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냐면 법정 대리인에게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병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았냐면 동의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미성년자의 법률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독자조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독자조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법정 대리는 갑이 아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은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추인의 상대방도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되겠죠. 효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1인이 취인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도 뭐죠? 소멸된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면 병도 취소권이 있고 갑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병이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을 뭐 했어요? 추인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뭐 하면요?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법정 추인입니다. 일단 법정 추인도 뭐냐면 원인이 종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 그게 뭐죠? 법정 추인인데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는데요. 크게 유형화하면 두 가지로 둘릴 수가 있어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거. 이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1호 전부나 일부 이행은 이행이죠. 2번 이행의 청구도 뭐예요? 이행이고 경계 3번 이행인가요? 경계도 이행이죠. 경계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4번 담보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뭐죠? 이행이고 6번 강제 집행 왜 하는 겁니까? 이행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행인 거고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다시 말하면 크게 뭐죠?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의 양도가 뭐인 거예요?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알 같이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뭐로 평가된다면요? 이행으로 평가된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기 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추인이겠지만 사기 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사기 당한 사람이 팔아먹는 건 뭐겠어요? 추인이겠지만 사기 친 놈이 팔아먹는 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닌 거죠. 넘겨보시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 184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이의 유보가 없을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위가 추인이 되려면 뭘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당했는데 사기당한 줄 알면서 별말 없이 이행하는 것은 뭐겠어요? 추인이겠지만 이행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행하지만 추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의를 유보해두면 뭐가 아닌 거죠? 추인이 아닌 거예요. 기억을 높게 하나 설명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을에게 성질 나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폭력을. 그래서 이제 합의를 내야 되는데 을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갑이 합의금을 뭐 했냐면 공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할까요? 500만 원을. 근데 을이 이 500만 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별말 없이 받아가 버리면요, 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합의한 곳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돼요. 별말 없이 받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안 받으면 이 공탁금은 어떻게 되냐면 국고로 귀속이 돼요. 국가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공탁금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무작정 받으면 뭐가 돼버려요? 합의한 것이 되니까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뭐 하면 되냐면 이의를 유보하면 돼요. 내가 지금 공탁금을 수령한 거지만 내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뭐예요? 이의를 유보하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합의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기친 놈이 하도 지랄거려서 별말 없이 이행을 하면 뭐가 돼버려요? 추인이 되는데 이행하면서 뭘 유보하면요? 이의를 유보하면 그때는 뭐죠? 추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추인의 유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권에 소멸해가지고 146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3년은 언제부터죠?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러면 언제부터 3년이냐면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인 거죠. 또 10년째는 언제부터냐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죠? 10년이고요. 두 기간 중에 어느 거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안 바꿔요. 막 3년, 2년 이런 짓은 안 하고 보통 앞에 말을 바꿔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해서 바꿔서 뭐죠? 오답을 만들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한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날로부터 10년에서 오답을 만들어요. 아주 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학창시대도 공부 습관 때문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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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 3년,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앞에 말이 중요하니까 항상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아무거나 지나더라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먼저 제척 기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뭐 하진 않냐면 소급하진 않아요. 따라서 그 가등기는 소급하 유효한 등기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취소권은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정확히 맞네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추인하다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면 원칙이 뭐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죠.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무권대리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는 말은 대리인으로서 뭐 하지 않았다냐고요? 현명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가 그 처분을 추인하면 추인 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처분 행위 효력이. 5번 무효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추인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것처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좀 메모하자고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뭐 했냐면 이걸 또다시 추인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한 후에 뭐 하겠다고 했어요? 추인하겠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의 추인입니다. 말로 적어드릴까요? 취소 후에 또 뭘 냈어요? 추인을 했다. 뭐로 볼 것이냐? 요거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 것이다. 왜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니까요? 무효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두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 아니 죄송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 거죠. 두 번째 무효인 법률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 추인으로서 이것이 유효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도 강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추인은 법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뭐만 남게 돼요? 무효만 남으니까 재산을 돌려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취소 후의 추인은 뭐라고요? 무효인 법률의 추인이고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좀 메모하시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법률행위 부관으로 갈 건데요. 좀 돌리신 것 같아서 좀 일치시켜 그죠? 일치 쉬었다가 190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